합니다. 건설된 지 40년에다 안전도 D등급. 하지만 여전히 위험 속에 방치되어온 여수 낙포부두의 개량 사업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역을 찾아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선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완공된 낙포부두. 높은 채선율 해소와 함께 개량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모두 다섯 곳의 선석 가운데 네 곳은 지난 2013년 안전진단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특히 4번과 5번 선석은 긴급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들의 통과 무게가 제한되고 올해 5월부터는 강도 높은 하중 제한이 예고돼 있는 상황. 그러나 40년이 넘은 낙포부두의 연명을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화주 등 이용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30여 곳의 산단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두의 특성상 안전 등급이 더 낮아져 폐쇄될 경우 물류 대란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보고 뭐 최근 실시된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전국 560여 곳의 접안시설 가운데 개선작업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도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접안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했고요. 시급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속히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비용과 편익에 앞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적용해서라도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저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수시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해수부의 쟁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의 명분을 다지겠다는 것. KDI하고 저희 해수부하고 몇 가지 의견의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달 말 또는 늦으면 4월 초까지 해서 의견 교환을 마치고.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보고 이거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을 해서 이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참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부정물이 이제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 선박의 그 옆에 선체를 지금 손상을 시켜가지고 선박 자체에서 어떤 위험한 것 같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낙포부대의 미래가 폐쇄와 개량의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정부 부처사의 의견 조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